현재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슈 하나를 골라서 분석해보고요. 공방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K&J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면서 두 분이 선정하신 오늘의 증시 공방 주제부터 공개해보도록 하죠. 증시공방 오늘의 주제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오늘 시장, 증시 반등 신호는 어떤 걸 좀 기다려봐야 할지 증시공방 오늘의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이 다소 큰 폭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 우리 증시 2600 고지를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글로벌 증시와 함께 지금 아주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할지 조정의 본격적인 양상으로 봐야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힘이 좀 없네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조정의 빌미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뭐 미국 시장도 조정에 들어간 상황이고 글로벌 증시가 다 오늘은 조정받는 상황이죠.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여파로 인해서 수급상 지금 혼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이러한 부분들 결국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의 상승 그 근저에는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지금 그 급격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그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자금의 어떤 순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봐서는 수급상 외국인들의 어떤 그 포지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다소 조금 그 조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 대부분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이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뭐 인플레가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했던 요인 자체가 하나가 이제 애플이라든지 관련 큰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좀 부정적이다.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일단 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미국 경기가 좋다면 애플이라든지 하는 기업들의 향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우존 산업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30개 종목이 모두 다 실적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빠졌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체가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 자체를 시장에서 분석을 하는 게 이게 막 창과 그 굉장히 강한 창과 굉장히 강한 방패 두 개를 들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 조금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가 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 주식 쪽에서 이제 채권 쪽으로 이제 자금 이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주식 시장이 좀 하락하거나 하는 부분도 일단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 얘기를 자꾸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위로 슈팅을 해야 되죠. 근데 달러 인덱스는 저는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제 최근에 이제 위엔화 환율을 보게 되면 달러 대비 위엔화 환율은 위엔화가 강세를 계속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의 시점 자체가 물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신흥국의 자금 자체가 미국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신흥국의 자금이 선진국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좀 불안해지고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시그널 자체는 시장에서 어디에서도 지금 찾아볼 수는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따라서 지금 부분은 그 이유가 아니라 이유를 좀 다른 데서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다 그냥 한 방에 다 푸는 겁니까? 아니요. 좀 이따가 생각이 들고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도 뭐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것만큼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단기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장님 같은 경우는 중기로 이 조정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단기 조정이다. 또 대표님의 말씀이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글로벌 시장에 지금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락에. 그런데 2008년 12월 1일 이후 지난 주말에 보여준 미국 증시 3대 지수 급락이 9년 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어요. 이게 그 정도의 어떤 이슈인가?
라이언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시장만 놓고 네. 본다라면 네. 충분히 그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좀 다른 면이 금리와 주식가의 어떤 상관계수가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현장에서도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게 되면 증시에 있는 돈과 그 채권 시장에 있는 돈이 서로 섞이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꼬리표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강하게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 미국 그 금리와 주식시장 간의 어떤 그러한 그 자금의 로테이션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네.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FOMC가 내세우고 있는 금리의 3번 인상, 파월 의장이 나섬으로써 지금 현재 금리의 4번 인상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서 채권의 국채 수익률이 현재 지금 미국 장기 국채가 2.87 거의 뭐 3%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충분히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안전자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데서 먼저 대비를 해서 우리가 진짜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 먼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대비를 했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안전자산으로 선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가만히 보면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해야죠. 달러 인덱스 급등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먼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오늘 약간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은 KRX 300 지수 때문에 네, 가능성도 있다. 주시겠죠. 저는 그렇게도 네.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할 때는 아 이제 KRX 300 지수 안에 원래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만 있다가 이제 코스닥이 가니까 코스닥 수혜다. 아니면은 코스피 안에서도 원래 이제 200개 종목이었다가 이제 300개로 이제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전에 안 들어갔던 종목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것도 호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좋은 면만 자꾸 보려고 꼭 사람이 연애할 때처럼 그렇죠? 나쁜 면 전혀 보지 않고 좋은 면만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KRX 300 지수가 KRX 300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인덱스라든지 하는 부분이 싹 다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보다는 이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불확실성을 조금 더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은 사실 이제 이렇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관련 기업들에 들어가 있는 자금 자체가 종목이 200개에서 300개로 쪼개지면은 당연히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던 자금 자체는 일정 부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 자체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곧장 인덱스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대로 편입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벤치마킹 지수 자체를 만약에 그쪽으로 맞춰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자금 집행 자체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보자면은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부분 자체는 조금 조금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네.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은행주들만 좀 강세를 보이고 금융주, 있다라는 부분은 네.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자체가 좀 올해 그 세 차례 오르냐 네 차례 오르냐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금리의 폭 자체가 굉장히 좀 더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혜를 그 부분을 그 미국의 국채 금리 관련돼서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은행주가 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KRX 300에 대해서 시장의 자금 집행이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은 한두번 지금 미뤄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팔아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원화가 이 정도로 움직여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만 해도 지금 5천억 이상 팔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율 흐름을 보면 환율이 위쪽으로 그렇게 슈팅을 안 하고 옆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파는 자금 자체가 아직까지는 밖으로 안 나가고 있고 안에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종목을 이제 다시금 베팅할 것인가를 보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네. 이게 시장이 거의 지금 TV에서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시장을 떠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을 털어버리면은 다음에 손잡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지금 부분은 손을 털어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만약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응하지 못하고 크게 밀려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들 종목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저가 매수 네, 만약에 이제 네. 좀 빨리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전에 이제 좀 빨리 현금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제는 아, 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다음에 반등을 할 때 조금이라도 살 수가 있지 지금 부분에서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반등할 때는 또 그렇게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은 단기 반등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초점 네. 자체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그 사실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시작했다가 우리 시장보다 이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낙폭을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지금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 빌미 자체는 이유 자체는 일단 우리 시장에서 먼저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오늘은 근데 2% 니케이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소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가에 좀 살 준비를 일단 해야 되나요? 저가에 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네. 시점에 대한 논란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의 주식을 뭐 사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수급상 그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꼬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지난주 후반부터라고 보여진다라면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조금 관망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오늘이 내일 만약에 양봉을 한 1.5%짜리 하나만 띄워놔도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떠십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이제 그 차트상 이제 저희가 이제 펀드멘탈로 봐야 되느냐 기술적 분석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죠. 펀드멘탈이 훼손됐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올해 상당히 이제 좋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펀드멘탈이 훼손됐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일단 차트가 훼손됐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으로 본다라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장대양봉이 나오면 차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이제 그 통상적인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대응을 지금부터 나서기보다는 물론 이제 분할 매수에 나서는 부분들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너무 조급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는 네. 조금 저는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가 조금 무너진 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차트는 안 무너졌는데 그리고 이제 펀드멘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지금 시장의 양상 자체를 어떻게 좀 보고 있냐면 펀드멘탈로도 사실은 2월 달엔 투자하기 굉장히 좀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든 외국 투자자든 지금은 뭐 2017년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2018년에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7년에는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2018년에 조금 더 희망이 있으니까 아니면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2018년 실적 가이던스 자체를 지금 누가 줄 거냐는 거죠. 대부분 기업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그 기업에서 우리 회사는 올해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가이던스 그 실적을 이제 기업에서 얘기 IR을 통해서든 실적을 얘기했던 부분 자체를 믿을 수 있는 시점은 대충은 이제 2월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언저리가 가줘야 1, 4분기 실적이 대충 나올 걸 갖다가 예상을 해서 이 회사가 1년 동안 실적 나올 부분 자체를 대충 끼 맞춰보면 이 회사가 올해는 이제 회사에서 얘기했는 대로 성장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은 결정하기에 좀 힘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엮여서 지금 돼 있는 부분이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크게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반대적인 의견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결국 2월 달에는 어떤 가이던스를 저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굳이 2월 달에 지금 그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단 내려갈 때도 계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디디면은 발목 접지르죠. 그렇죠. 계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려갈 때 계단이 있으면은 이제 무리가 없는 것처럼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도 그렇고 이제 제가 TV 방송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꾸 손놔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한 데가 많은 것 같아서 부정적으로 일단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은 지금 절대 손놓아야 되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고 손놓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 시즌이니까 일본이나 놀러 가자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놀러 가야 되는 시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제가 느낄 때는 진짜 도둑처럼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손실이 났다라고 해서 이거 포기하는 그런 시점도 아니고 아니면은 예전에 나는 잘 팔아놔서 현금이 많으니까 이제 나는 올해 장사는 끝났어. 2018년 2월 달인데 장사는 끝났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점상으로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점은 한 3월 초 정도가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이라도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미리 체크를 해놔놓고 손은 놓지 말자 그 얘기를 자꾸 드리고 싶은 겁니다. 2월 전체적으로는 두 분 다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보여질 거다라는 의견에는
거네요. 사실은 이제 2월은 네.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땐 조정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보고 이제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 공백기 자체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통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12월 이제 11월이 되면 2017년 실적 자체보다는 2018년 실적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2018년 실적의 가이던스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가 됐던 아니면 전기차가 됐던 아니면 정부의 뭐 평창 올림픽이 됐던 이런 세스가 됐던 그런 모멘텀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다가 2월 달 들어서기 시작해서는 이제 올해 진짜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에 대한 이 제가 생각할 때 주식 투자의 환절기 같은 부분이 2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2월 달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의 흐름이지 이게 지금 뭔가 이제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네. 식의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장이 지수가 막 가고 좋을 때는 좋은 이유만 또 찾는 것 같고요. 좀 안 좋을 때는 많이 올라가서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싶을 때는 때 맞춰서 또 악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게 절묘하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어떠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하늘은 하늘에 해는 떠 있고 하늘에 구름은 있는데 뭘 선택 아니죠. 흐리면은 자 봐라 구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맑으면 자 봐라 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이 얘기 자체도 긴축에 대한 얘기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런 얘기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자금을 너무 많이 풀어놔서 뚝배기에 물이 거의 70% 이상 찼다. 거의 90%가 찼다. 근데 뚝배기에 물 끓어가지고 그 물이 넘치기 시작할 때 불 꺼봤자 뚝배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끓어 넘치기 때문에 이 끓어 넘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는 사실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없던 얘기가 아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요분 자체가 이제 앨런 의장이 재밌게도 요번에 이제 퇴임하실 때 이제 한번 던져놓고 간 거잖아요. 예전에 나는 잘했지만 이제는 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던져놓고 난 다음에 이번 또 그런 코멘트가 또 나오니까 이 시장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어떠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네. 어떤 변화 상황을 놓고 보면 시장이라는 것은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지만 오를 때는 오를 만한 이유, 빠질 때는 빠질 만한 이유를 찾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그러한 이유 속에 그러한 것들의 팩트가 맞아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의 이제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부채 부분들, 그다음에 신용 잔고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눈이 오면 모든 걸 다 덮어놨다가 하락할 때 눈이 녹음으로써 여러 어떤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네. 또 일부 있는 것들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주변의 지금 상황은 무조건 그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딱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두루 살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것도 하나의 이제는 이유가 되는 것들이고 심리의 변화가 일단 왔다라는 것. 투자자들이 일단은 투자들이 인식했을 때는 모두가 다 테마주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식이 좋아 보일 때는 다 달려들어서 네네. 그 주식을 끌어올렸다가 그 테마가 딱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그 주식은 이상한 주식이 돼버리면서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증시가 지금 하락하는 심리가 지금 더 우세하다라는 네.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 주변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일단의 어떤 그 사건들을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그냥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우리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게 이제 시장은 오르면은 빠지고 빠지면 오르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뭐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갈 때도 네네. 있고 하락으로 갈 때도 있는데 최근 시장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 지금 조정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라 왜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시장을 그냥 이 급하게 떨어지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이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급하게 떨어지든 약하게 떨어지든 물론 이제 각도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급하게 떨어지든 약하게 떨어지든 간에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일단은 한번 눌림목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걸 봐야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게 시장이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부분은 그냥 크게 밀려버린 급하게 밀리니까 그냥 하락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근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실적,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네. 1분기 실적까지도 하향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들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가 조금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컨센서스는 컨센서스 가이던스는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나오는 이제 기업들 결국은 1차 기업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2차 기업들에서는 좀 가이던스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금 우리가 그 가이던스를 예측해서 이게 지금 떨어진다 올랐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1분기가 지나봐야 되는 상황. 네. 그렇다면 현재 2월 달에 공백기, 주식의 공백기는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1월 달에 어떤 그 1월 효과가 이번에 올해는 톡톡히 나타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눈에 띄게 나타났기 때문에 1월 효과라는 게 결국 1년에 대한 장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선반영했던 부분들이라면 그런 가이던스가 점점 떨어지는 부분들이 일부 현재 지금 2월 달에 주식시장 투자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까지는 다소 조금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실적 안 좋은 기업들도 끼어 있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불과 이제 저번 주 초반,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퍼 기준으로 여전히 싸다라고 그렇죠, 전부 다 주장을 맞아요.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부 다 굉장히 싼 시점에서 실적이 약간 좀 하향된다고 그게 싼 수준이 갑자기 비싼 수준으로 바뀌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센티멘탈적인 어떤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일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D램 반도체, D램이라든지 반도체 부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여기에 가격이 D램이라든지 하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방 산업 자체가 조금 여기에서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거 외에도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이제 현대차 부분을 상반기에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대 기아차 그룹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드렸는데 뭐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지 하는 부분만 국한해서 놓고 보자면은 안 좋아질 부분도 어떻게 하면 문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방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네.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풍산이라든지 일부 기업들이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구리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고 네.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여들 원자재 기업들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원자재 가격은 원래 국제적으로 달러로 표시를 하죠. 이 얘기 자체는 원자재 가격이 가만히 있더라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 자체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가격이 오르냐 빠지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수급적인 요인 자체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봐야 되는데 구리 아이언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공급 부족이 2018년도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 부진에 대한 코멘트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조정이 좀 아쉬운 건 우리 시장 1월 효과 말씀하셨지만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요인들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아직 좀 남아 있다는 거죠. 일단 이번 주 평창올림픽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오른 데 대한 순환매 기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고 KRX 300도 오늘 또 출시가 됐고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좀 작용을 해서 상승을 어떤 반전을 좀 이끌면 좋은데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인 요인 좋아해.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고. 긍정적인 건 네. 여전히 긍정적이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이슈로 끝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을 볼 거냐 아니면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이제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단순히 이게 평창올림픽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춘절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계속 그렇죠. 이어질 거냐 하는 부분까지 연결을 하셔가지고 좀 봐주시는 게 어떻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도 지금 뭐 평창올림픽 관련돼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테마라든지 이슈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산 앞바다에 이제 산업부에서 뭐 허가를 해준 부분 때문에 이제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지금 뭐 인가가 거의 나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 자체는 올해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단발로 끝날 그러한 이슈들하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를 조금 구분하셔서 장기적인 이슈로 인한 그들 종목의 상승 자체는 2018년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살아있다. 아, 죽지 않았습니다. 좀 시장이 죽지 않았는데 저한테. 이슈 자체도 알겠습니다. 네. 수장님은요. 그러한 이슈들은 근데 이제 저는 반면에 네.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1월 달에 지수 상승과 종목 상승의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인식들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들이라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로서 물론 장기적으로 2018년을 이끌 이슈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뭐 평창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단발성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1월 달에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으로 네네.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힘이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라면 다른 어떤 이제 증시를 만약에 여기서 돌린다라면 네. 다른 이슈들이랄지 다른 테마들이 이제 좀 나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지수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이끌면서 장을 좀 돌릴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계속 약간은 관망해야 네. 되는 시점이다 네. 쪽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향후 시장의 상승 시그널은 뭘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망이라고 이제 네. 대표님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2월장을 바라본다라면 대표님도 조금 관망해 주실까? 그러니까 이제 2월장을 지금 저희가 이제 어차피 장기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방송의 또 특성상 어떤 중단기로 본다라면 2월장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좀 지나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컨센서스나 가이던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취임을 하죠. 오늘 취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제 코멘트들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코멘트들이라든지 속도가 아니면 예, 뭐 앨런 의장의 뭐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든지 뭐 이런 발표가 나온다면 의외로 시장은 좀 더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워낙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신용 경색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기업들의 이익이 감익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내보이는 시그널 자체가 좀 더 완화된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곧바로 안정을 찾는 데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어떤 시그널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분석했는 걸 보니까 네. 전부 다 오늘은 저점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다. 예. 미국의 선물 지수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도 좀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오늘이 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요.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앞서서 이제 말씀해 드릴 때 이번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외국인 매도가 원달러 부분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원화가 약세 흐름을 크게 보이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미국에서의 어떤 채권 금리의 이제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급해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굉장히 좀 빠르게 할 그러한 우려 때문에 네. 지금 증시가 빠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먼저 일단 보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기 위한 시그널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니기 위한 시그널은 원화가 지금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옆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원화가 다시금 한 번 더 강세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이 흐름 자체가 일단 무산이 되면서 시장이 금방 또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한 시그널로는 위엔화가 지금 뭐 급하게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먼저 이제 표를 하나 던지는데 왜 갑자기 위엔화 얘기를 좀 해드리냐면 네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통화 자체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막 혼자서 거래되고 이런 통화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축 통화가 아니고 정통 통화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의 통화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비중이 높은 중국 통화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는 조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위엔화는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 부분을 따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그널은 워낙 다시금 강세 흐름을 보이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은 다시 슈팅한다 이렇게 보시고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중요한 삼성전자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짧게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오늘 낙폭을 장 초반에 좀 컸던 삼성전자가 오후장으로 가면서 상승 반전도 지금 성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늘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상승을 해줘야 지수 전체를 좀 이끌어주는 거 맞잖아요. 네, 일단은 근데 삼성전자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저는 별로 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든 말든 지금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액분 얘기하는 부분도 저는 시장 교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시총 비중도 크고 워낙 이제 대장이긴 합니다만은 요걸 이제 그 이 비중 자체를 시총 비중 자체를 다른 쪽에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낙폭을 줄였다고 코멘트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장님은요? 예, 저도 뭐 지금은 삼성전자가 시총의 비중이 뭐 삼성그룹주가 17%에 달하긴 합니다만 큰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280만 원을 이제 분할하면서 찍고 이제 230만 원대까지 밀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 그리고 IT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조정,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정점 논란들 다 그런 것들 나온 상황에서 좀 낙폭이 과대해서 조금 줄여주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지 중국 시장도 지금 좀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 정도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지수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랄지 물론 이제 시장에 있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오늘이 저점이라면 네.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적절하게 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지금 삼성전자의 의미가 부여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서 전체적인 현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대표님 어떠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 자체가 언제쯤일까를 이제 고려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 제 관점으로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시장은 절대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를 그냥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어느 쪽에서 먼저 반등이 나오는지를 면밀하게 지금부터는 시장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느 쪽에서 어느 업종에서 먼저 반등이 나오는지를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매수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보세요?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지금 먼저 좀 관심이 가 있고요. 자동차.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드렸던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여전히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좀 묘한 게 금리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가만히 봤더니 은행주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은행주 정도는 계속 관심을 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장님 시장 전략 세워주세요. 저는 일단 시장을 약간 좀 관망하는 스탠스를 좀 견제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지고요. 시장은 뭐 오르긴 하겠습니다만 급격하게 지금 반등을 주기에는 현재 시장 시그널이랄지 수급 문제라든지 외국인의 포지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네.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좀 시장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뭐 이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주시장에 발을 담고 있는 저로서도 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만 일단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조정에 따른 두 분의 의견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KNG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YG 경제연구소 차영조 수장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